집에 가는 길에 이제 우리 태국에도 오징어 빠묵행이 있습니다. 빠묵행. 빠묵은 오징어고 행은 마르다 이런 뜻입니다. 마른 오징어. 쌉니다. 우리 또 우리 와이프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30바짜리요. 이거 요거는 빠묵은 아니고 요거는 빠입니다. 빠. 오징어 아니고 이거 생선인데 달달이야 해가지고 깨를 올려가지고 하고. 나는 뭐 외국인 노동자, 한국 외국인 노동자니까 요 10바짜리 380원짜리 요거 먹고 우리 와이프는 요거 30바짜리 플래미엄 먹고 나는 싼 거 먹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는 40바 해봐야 446 1500원 요거 한잔 먹고 갑니다. 아까 전에 뭐 올리는데 아까 전에 요 밀크 쉐이크 요거는 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보면 올릴 겁니다. 이 유튜브 이거 내가 다 올릴 수는 없고 나도 이제 블로그도 하고 블로그는 옛날부터 했고 블로그는 뭐 거의 뭐 한 20년 전부터 했고 페이스북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뭐 한 7, 8년 됐고 페이스북하고 다 올리고 있으니까 요거 밀크쉐이크 옛날 우리 추억의 밀크쉐이크입니다. 달지도 않고 근데 이거 타이 덴마크 이거는 태국에서도 완전 프레미얼 그 밀크입니다. 요거 우둔탕이 오면 꼭 먹어보세요. 완전 맛있어요. 요거죠. 콩캅. 우리 요거 이제 오징어 해갖고 묵고 한다. 우리 이제 가게에서 우리 집까지는 콘도까지 그래 멀지도 않고 걸어 다닙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도 묵고 다지 뭐. 요거. 나는 이제 10바짜리 우리 와이프는 이제 30바짜리 코이 아티바이 스 빠묵 보면 빡깝 빠묵 당모 시시판 거의 콘범이 응원 르악 빠묵 시빠 미아 코이 콘피세 르악 행빠 30바 오그 우리 와이프 얼굴 나왔네요. 우리 와이프 미스 우둔탄이라 가지고 얼굴 나오면 안 됩니다. 요 집 근처 와 요런 데 됐다. 다음에 다른 데 요런 데 다음에 이제 요소 한번 묶고 이제 올려줄게요. 요런 데서 묶고 또 정보를 올려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. 돈도 필요 없다. 나는 뭐 이거 유튜브 이거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소통하려는 겁니다. 라이브 방송하면서 서로 뭐 아이고 뭐 우둔탄이 어디 있어요? 뭐 우둔탄이 가면 어떻게 돼요? 정보 내가 나눠주려고.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도 오 이거 노래 좋네. 그럼 한 잔 먹고 갈까? 아 안 되겠다. 많이 묻다. 일단은 우리 내한테 정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요거 그래. 봐 정보 같은 거 많이 원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.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소통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라이브 방송하면서 내가 여기에 내 아는 데까지 설명 다 해줄게. 오케이. 여기는 이제 농파짝이라는 우리 우동탄이의 공원입니다. 야 우동탄이 여기는 살기 좋아요. 물가 별로 안 비싸고 공원 잘 돼있고 그래서 지금 돈 벌 건 없지. 유유자재 가면 살면 돼. 큰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요래가지고 밤에 태국인들도 요 우둔탄인들도 운동 많이 하러 옵니다. 뭐 뛰고 간다. 일단 그렇습니다. 요 오늘 또 우리 가게에서 술 먹방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이제 우리 여자친구 또 이거 빠묵 먹고 싶다 해가지고 빠묵 지가 먹고 싶은 거는 그지. 빠행 완버 공짜오 몇냐? 바완 지는 바완짜리 30바짜리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나는 10바짜리 그 골라가지고 빠무관 나는 빠무관 10바짜리 먹고 그리고 요 빠무관 10바짜리 나는 이거 먹고 우리 여자친구는 바완 30바짜리 이래 해야지 다음에 버림 안 받고 요 내가 요 부두 살 수 있지. 잘해야 돼.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태국에서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와이프는 여자는 잘해야 됩니다. 다음에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락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내일 또 시간 나는 내일
내 삶 자체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뭐 별거 아닌 걸로도 올립니다. 사실 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여행 오면 유튜브 올리는데 나는 요 뭐 평소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여행 온 건데 뭐. 알겠습니다. 예, 안녕히 주무시고 굿나잇. 놀라판디캅 놀라판디드 바이바이. 안녕히 주무세요.